백성들이 열심히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보람있는 일도 할 때가 있어야지. 살아나가는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처럼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 일대 들려 아나로그들은 저각기 저마다 고만 분야에 저각기 저마다 열심히 살았어. 도둑놈 또 도둑질을 열심히 하면 저마다 저각기 열심히 살았어. 술 먹고 재 끼는 것도 막 열심히 살았어요. 독주를 열심히 마시본 사람도 있고 아주 내 장사한다고 장사를 열심히 해본 분야도 있고 강도짓을 열심히 하며 사는 사람도 있대. 사기도 열심히 치고 주먹질도 막 힘의 논리도 열심히 내가 해본 사람도 있고 돈도 열심히 끌어모아가 재해본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기로 말하면 각 분야가 전부 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먹질한 사람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도둑질한 사람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다. 돈을 많이 챙겨놓은 사람은 노랭이라고 이야기해. 사기꾼은 나쁘다 그러네. 이 세상에는 나쁜 게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을 우리는 각자 저마다 자기 소질을 가지고 그걸 지금 전부 다 점검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에 빚어놓은 건 전부 다 이 해동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어. 2차 대전 이후로 인류에서 빚어놓은 모든 에너지가 여기 다 들어왔어. 그것이 정보란 말이야, 정보. 이 정부가 이 나라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 몸수 전부 다 살아본 거야. 인류의 파일입니다. 이게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 각 분야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류에 있는 정보를 갖다 전부 다 보고서가 여기 다 들어왔는데 이게 천손들이 사는 지도자들이 사는 해동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야 이게. 그것도 이 정부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부산이 이거 감당을 다 해냈다고. 우리한테 재산이 뭔지 이거 바르게 생각해야 될 때라 지금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절대 도약을 못해.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짐승짓을 하는 거라. 동물짓을. 밥 벌어먹고 살라고. 밥 벌어지기가 아니다 말이야. 인류의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인류에서 전부 다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진화 발전하면서 전부 다 모아둔 이 보고서가 전부 다 이 정리가 돼갖고 압축을 시켜갖고 이 파일이 다 들어온 거야. 이게 일로 다 들어오게 한 거는 하늘이 작업을 했어. 이 전부 다 논문이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모습 이것이 맞다라고 답을 해놓은 거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법이 어디 있나 여기? 모두가 국제사회에 저쪽에 서역이고 저런 데서 쓰던 법이 이거 다 들어왔어. 우리 법은 하나도 없다고 여기.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잘하면서 전부 다 한 분야에 다 들어가서 그걸 우리는 몸수 희생을 하면서 이걸 다 배웠어. 다 점검을 했다고. 그래 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 우리가 이걸 보고서를 썼느냐 안 썼단 말이야 아직까지. 몸수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폐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격동기의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일해놓은 게 하나도 못 쓰고 물거품이 된다 이 말이야. 인생 무상이 된다고. 일대들이 우리가 인생이 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버려.
이 갈라카다 보니 너무 너무 크게 가뿐는데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됐어. 이 안에서 우리 숙제를 풀면 돼. 너무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대자연은 근본 원리를 풀고 그 다음에 뇌를 그어다 갖다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는 어른이 됐어. 열심히 보람을 갖고 살았다. 부자가 되려고 살기도 했고 기술을 내가 크게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살았고 잘 살아보려고도 노력을 했고 모든 걸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전부 다 세상 걸 다 경험을 하고 어른이 딱 돼버렸어. 어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럼 답부터 얘기하면 보람 있는 일은 뭐냐? 아리키는 사업을 하는 거야. 어른은 아리키는 자, 아이들은 배우는 자. 이것이 음양인 게라. 근데 어른이 지금 아리킬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원리를 바르게 아리키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 일을 하면 우리는 천대받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스스로 오게 돼가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들어요. 어른이 애들 일을 하면 이거 꼴물견이구나. 어른이 어른 일을 하면 존경스럽다. 이걸 찾아서 행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할 일은 아이들이 하게끔 해줘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래 질서가 맞는 게라. 우리 회장님이 지금 아까 저기에 쭉 들려주셨던 거 요걸 바르게 풀면 기가 찬 공부가 나오는 게. 젊었을 때 나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펼쳐봤어. 회장님이 젊었을 때 다 펼쳐봤어. 젊었을 때는 배우는 거지. 에? 젊었을 때 삶은 배우는 거라니까. 이때 펼치면 안 돼. 그 젊어서 다 펼쳐봤어. 내 밑에 사람도 많았고. 하, 얘 좋았지. 그리고 펼쳐뿐. 네가 뭔 답을 한다고 펼치노? 젊은 게 뭔 답을 안? 젊어서는 열심히 살아보는 게. 열심히 살았다면 50대가 되고 어른이 딱 되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 답을 가지고 이제부터 탁 이래 펼쳐야 되는 것인데 젊어서 열심히 펼쳐본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것 같다가 또 결국은 내가 어른이 딱 되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난 거야. 사람이 떠나서 떠났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내 주위에 사람이야 있지. 사람은 있어도 내 말이 안 믿기도 가면 사람이 떠난 게라. 의논할 사람도 없고 상대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내 친구 하나 없고 벗 하나 없어. 진정한 벗이 없다. 얘. 통하는 사람이 없다. 통하는 사람. 우린 다 그러게 돼버린 거야.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 이 말. 응? 젊어서 펼쳐버린 거야. 젊어서 펼치면 어떤 결과가 나냐. 틀린 답으로 전부 다 펼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내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야. 바른 걸 펼쳐시면은 이 태산같이 내가 높아지는 게. 이 근본을 몰랐어. 30, 4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가 있고 50대, 6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가 있는 게라 이게. 이걸 거꾸로 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잘못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몰랐으면 알아가지고 특수공부를 해서라도 내를 가닥을 잡았어. 다시 시작을 하면 대자연이 너를 품어주고 지켜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어디에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지기운은 니한테 다 줬어.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니 몫인 거라. 내가 운용을 못하면 기운이 아무리 내려도 소용이 없어.
젊어서 네가 잘나가면 뭐 할 게, 뭐 할 건데. 나이는 가버렸고 젊은 인생은 떠나버렸고 나이 들어갖고 인자부터 네가 할 게. 인생은 50부터라.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탕을 놓는 게 젊음의 삶이라. 이걸 아무것도 갖춰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른이 딱 돼갖고 이거는 전부 다 퇴물로 지금 변하는 게. 어른은 위대한 사람이야. 존경하실 분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어른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되는 게라. 우린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야. 지금 이따라도 한점이라도 나를 갖출 걸 갖추어서 갖추는 사람만이 대장이 다시 품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요 공부거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게 있고 내 아래 사람이 할 게 있고 그 밑에 사람이 할 게 있고 이걸 잘 놓아서 일을 하면 실패를 안 하는데 이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라. 네가 할 거를 해라 이놈아 이 카고 들고 치는 거야. 응? 네가 할 거를 하고 젊은 사람을 시킬 건 시키고 일이 전부 다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근데 첫째도 모르고 내가 싸크를 안고 하려 그러니까 대발 한대 얻어. 아직까지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재산은 사람이라. 뇌를 안 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서 진짜로 그 바른 길을 행한다면 내가 지금 이끌어 나가는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스스로 일으킬 기대가 있다. 내가 일으키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게라.